제가 계속 보니까 네 아이고, 정신이 없네요. 네, 정신. 네, 저 사람은 누군가, 신분가, 뭐 아니면 뭐 방송하는 사람인가, 이렇게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아마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저희가 목소리는 그래도 좀 유명한데 얼굴은 볼 때마다 다들 초면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사실 저희 복장만 보셔도 알겠죠. 저희 신부 맞고요. 자, 일명 미사드리며 소통하는 남자, 저희는 미소남 3인방이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오늘만큼은 장애인 미디어 축제에서 소통하는 남자 장미남으로 한번 다가가보면 어떨까 하고 무대를 한번 꾸며봤거든요. 네, 저희가 장미 노래도 부르고 네. 또 장미도 나눠드리고 했는데 괜찮았습니까? 네! 아, 저희가 이제 괜찮았습니까? 네! 네, 저희가 죄송합니다. 공식 방송이라. 네, 사실 이렇게 저희가 멋진 뭐 퍼포먼스를 보여주려고 했는데
힘들어요. 아니, 힘들어서 네. 최대한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보여드렸습니다. 신수다와 함께하는 장애인 미디어 축제 공개 방송 오늘 부산 시청자 미디어 센터 공개홀에서 집계 현장 집계 약 200여 분 정도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멀리서 와주신 분들도 계실 테고 또 근처에 뭐 한다더라 하고 가까이 계신 분들도 기쁘게 와주셨습니다. 혹시 라디오 신부들의 수다 한 번이라도 들어봤다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역시 많이 들어주셨네요. 네네. 네. 네. 네, 저희 다들 아시겠지만 저희 신부들의 수다는 매주 토요일 1시부터 2시까지 미사드리며 소통하는 남자 미소남 3인방과 함께하는 토크 프로그램입니다. 그냥 청취자분들이랑 편하게 웃으면서 수다 떠는 그런 방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근데 이래봬도 저희가 전국 방송. 그러면 전국이죠. 네. 네. 네, 그래서 어떻게 오늘 이 시간 수다를 떨면 되느냐라고 또 생각할 수 있는데, 네. 저희가 이전에는 이제 녹음 방송으로 이제 했는데, 오늘은 여기 계신 분들과 소통을 이제 해야 합니다. 네. 저희도 안 해봤거든요. 해야죠. 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현장 반응을 실시간으로. 그렇죠. 실시간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네. 휴대폰 문자 보시다시피 샵 2340으로 네. 문자를 보내시면 저희가 바로 띄워드립니다. 네, 띄워서 샵. 저희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샵 2340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샵 2340이고요. 참고로 한 번 보낼 때 100원씩 든다고 하니까 네, 다들 주머니 사정 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시간 문자창 오늘 공개방송 내내 활짝 열려 있으니까 뭐 저희 첫인상은 어떤지 아까 저희 무대는 어땠는지 네, 그리고 엉망이었다 뭐 잘한다라고 응원도 해주시고 많은 이야기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함께 나누고 싶은 여러분들의 이야기도 받고 있으니까 모두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세 명의 신부들이 이제 그 배너가 있어요. 저희가 그 스튜디오에서 찍은 배너가 있는데 그 배너를 보시고 본인 맞냐고 계속 물어보시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신부님들이 어떠한 사람들인지를 소개하는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네, 바로 만나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네. 옛날 말이 맞는 건 있어요. 뭐야? 그 컴퓨터 이제 보급되면서부터 네. 그 계속하고 있으면 네. 글씨 못 쓴다고 했어요. 아, 그렇지. 근데 요즘 애들 보면 글씨 못 써요. 다 뭐 키보드로 다 작성을 네. 하고 그러니까. 이 저도 애들 이제 글 쓰는 거 봤거든요. 네네. 네. 진짜 엉망진창 시궁창이었어요. 저요? 저는 원래 악기입니다. 제가 처음 이제 공개방송 3년 전인가로 알고 있는데 그때 이제 공개방송 준비하면서 제가 이걸 했습니다. 실제로 공개방송 때 DJ죠. DJ 제가 준비를 했었고 그때 잠깐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시고 신자분들 좀 경악하시더라고요. 네, 신부님이 무슨 DJ냐. 그렇지만 저는 원래 신부입니다. 네, 저렇게 신나는 음악에 맞춰서 네, 봉성체하는 모습이고요. 이거는 이번 여름 때 제 생일날이 캠프 기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중고등부 친구들이 저렇게 연인들이나 하는 저 하트에다가 네, 살아생전 네, 하트는 들어갈 줄 몰랐는데 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래서 아이들이 또 이벤트를 준비해둬서 저는 아이들을 위해서 2주에 한 번씩 마트에 갑니다. 저 때문에 사신 거 아니에요? 물론 제가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엔 제 영상이네요. 이곳은 이제 남천성당. 네. 우리 성당의 좀 특징을 이야기해보자면 사실 네. 이수정 신부님 특징이 노잼이에요. 노잼. 노잼입니다. 재미가 없어요. 피디님이 찍어오라 했는데 찍어왔더니 저렇게 편집을 나머지 뭐 여가 시간들이 있으면 보통 운동을 많이 합니다. 자, 인간이 추성 네. 어떻게 살고 있는가? 기대되시죠?
욕을 하십니다. 네. 사실 저날 저 원래 저렇게 못 들어요. 못 듣는데 선생님이 그래도 영상 찍는데 하나 끼워봐야 안 되겠냐고 하셨었기에. 전 무슨 뭔가요? 아 저번에 이번에 네. 오 수상스키 수상스키 한번 해봤어. 오 이거는 동기들이랑 네, 계곡 놀러 가서 다이빙하는 건가요? 네, 저희가 한 15미터 정도 됩니다. 네. 네. 정말 운동만 하면서 재미는 없어요. 네. 이제 저기 네 사실 거의 운동 중독 많고요. 한번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친구들에서 도구청입니다. 제가 사는 도구청입니다. 도구청에 오시면 네, 여기 이곳에 이곳에 네, 들어가시면 엄청난 것이 도구청에 들어오시면 한곳은 현실이 있고요. 왼쪽편을 보면 바로 그 유명한 하던 네, 저 사진이 문제예요. 저 사진이 문제. 저 사진이 아무도 알아볼 수 없어요. 아무도 못 알아. 특별히 오늘은 저희 아재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신부님들께 의견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네, 선교사무 국장 이정환 씨입니다. 아, 예. 신선합니다. 네. 그때는 아재계가 최고였거든요. 네, 네. 지금도 최고입니다. 네. 사랑해요. 네. 사랑해요. 아, 지금, 제가 교구청에 조영만 제자 유한 식사 시간에 주었습니다. 네, 개그라고 하면 식사 때 소화제 역할을 잘해야 되는데, 아재 개그를 듣는 순간, 제발 이 아재 개그가 없는 평화로운 식사를 합니다. 네, 우리 조재문 바비아노 신부님이십니다. 월등히 아, 국장 신부님들까지도 아재 개그 시도하시고, 또 아들 잘했나 이렇게 하시고 뭐 이런 분위기. 심지어는 주교님까지도 하시죠. 아 주교님 아 오늘 아재개 애기 애기에서 가장 잘 개는 승계 애기 아 저런 개그를 하시나요? 그렇죠. 교구청 개그. 아 송성도 세례자 유한 씨만 해주십니다. 한마디면 끝납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주교님, 성삼성 요셉 주교님이십니다. 아직 얘기가 참 중요하지요. 때로는 웃음도 주고. 주교 표정 별로 안 좋으신데. 그런데 위의 분위기를 조금 상승시킨다든지. 서로의 그 일치를 도모하고 이런 일들은 그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네. 긍정적으로 됐다. 아우 감사합니다. 그 3년 맞아서 장인 축제에 힘쓰다가 같이 함께해서 무료방송을 하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하고 여기에 참석하신 그 여러분들 누구가 되었든 시간 안에서 그게 아, 또 이런 것도 있구나 하는 그런 새로운 것도 보시고 또 우리 삶에서 굉장히 도움이 되는 때로는 또 스트레스도 확 날리는 그런 기회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네. 신수다 늘 잘하고 있습니다. 신수다 화이팅!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 아직 계시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많은 분들 좋아해 주시기도 하고요. 또 소화가 안 된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하지만 그렇다고 제가 아직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죠. 예능이 방송 화이팅! 네, 네, 네. 저희가 그 유명해진 관계로 예, 사실은 제가 굉장히 떨렸거든요. 주교님께 네. 인터뷰를 어떻게 요청할 수 있을까 고민을 했는데 너무 흔쾌히 기쁘게 해주셔가지고 네. 이런 또 영상 또 같이 공유할 수 있게 돼서 참 좋게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나요? 재밌게 봤습니다. 네. 저희가 뭐 이게 전문가가 한 게 아니고요. 저희 신부님들이 예, 컨셉을 구상을 해서 신부님들이 직접 찍으신 영상입니다. 네. PD님이 시켰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했고 순명합니다. 네. 네. 사실 여기 계신 우리 추신부님께서 이 찍은 영상을 다 편집해 주셨어요. 네. 또 딱 계셨네요. 얼마나 걸렸습니까? 이거 편집하는. 근데 이게 사실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거 중노동이거든요. 네. 이게 몇 시간씩 걸립니다.
그래서 물론 여기가 지금 시청자 미디어 센터인데 아마 여기에 전문가분들이 계시는데 사실 이게 뭐 고생했다 안 했다라고 말하기에는 고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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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쑥스러웠습니다. 본인 것만 인간극장하고 고생했다. 네, 다시 한 번 더 또 영상 편집해 주신 신부님께 박수 좀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제 저희가 신부 세 명이 구분 되시죠 이제? 네. 누가 누군지 이제 구분하셔야 됩니다 이제 오늘 방송 이후로. 그냥 쉽게 한 글자씩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약간 옛날 아이돌식으로 소개해드리자면 예, 옛날 아이돌. 예. 안녕하세요, 신수다의 아재개 글을 맡고 있는 홍이에요. 로제를 맡고 있는 추예요. 네, 애드립을 맡고 있는 기예요. 네, 저희 셋이 합쳐서 그래서 홍추희라고 합니다. 네, 홍추희. 예. 네, 실제로 애청자분들도 지금 그렇게 많이 불러주고 홍추희. 그렇죠. 네, 홍추희 새 장미남과 함께하는 신부들의 수다 공개 방송. 저희가 신수다라는 프로그램 이름답게 그동안 수다도 많이 떨었지만 부지런히 달리기도 참 열심히 달렸거든요. 네. 뭐 작년에는 신부름 말고 신부름. 신부름. 네, 신부름 프로젝트라고 해서 애청자분들의 고민이나 부탁을 들어드렸고요. 네, 투표에서 최고의 신부름분도 뽑아봤습니다. 그렇죠. 지금 영상이 나가고 네네. 있는데요. 네네. 뭐 남자친구랑 뭐 결혼 상담, 네. 또 옷가게 가는데 장사가 안 된다. 그렇죠. 그걸 왜 우리한테 묻는지 모르겠는데. 뭐든지 들어준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제일 하이라이트는 이제 직장 상사분. 아, 불백. 불백. 매일매일 불백. 점심을 불백을 먹는다. 네. 네. 그런 사연까지 제가 세서 기억이 많이 남습니다. 추신부님 혹시 기억 남는 게 있을까요? 네, 저는 지금 저기 제일 끝에 사진이 네, 네, 전국 간호사 가톨릭 간호사회 전국비정. 아, 네, 네, 저게 지금 제가 처음으로 공개 방송 나간 곳이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저 때 기억이 떠오르는데 지금도 지금 이 자리에서 또 공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때도 무척 떨렸는데 그래도 저 때는 처음이니까 정말 무대포 정신으로 그렇게 임했던 것 같은데 지금 두 번째니까 저걸 조금 해봤다고 너무 지금 오히려 더 지금 정신없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추신부님께서 아셔야 될 것은 네. 저건 공개방송이 아니에요. 출장입니다. 네. 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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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이 우리 추신부님께서 처음으로 하시는 공개방송이고 저기 나오는 2018년 6월 24일은 네. 수영성당 네. 네. 분들이 곡성에 가서 예, 곡을 했다는 그날이죠. 네. 엄청 더워서 고생하셨다는 저만 못 봤죠. 그렇죠. 네. 그날이라 기억이 나네요. 네. 또 네, 저희가 또 장남 반, 진담 반으로 방송 때 바티칸 노래를 불렀는데 진짜로 바티칸에 다녀왔죠. 네. 그게 벌써 재작년입니다. 예, 2017년 11월. 네. 아, 그때 기억이 나네요. 네. 이렇게 말 한마디 잘못해서 네네. 네, 가게 됐습니다. 네. 네. 저 때 날씨 걱정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네. 예, 교황님이 있었다. 네, 제가 어디 가면 비 오거든요. 네. 제 신부 생활 8년째인데 어디 나가면 비 옵니다. 제 휴가 때마다 지금도 비 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네. 저기 가서는 저녁에만 비가 왔습니다. 그렇죠. 저녁에만 다행히. 저녁에만 비가 왔습니다. 결론적으로 교황님이 이기셨다. 교황님이. 네. 교황님이 이기셨다. 제가 네. 네. 어디 깜냥이 네. 되겠습니다. 네. 네. 아무튼 좋았던 그 시간이 또 있었습니다. 네. 네. 저희 뭐 출장뿐만 아니라 멀리 이태리까지 정말 많은 일을 했다 싶은데요. 네네. 사실 올해도 신수다 프로젝트가 쭉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사의 품격이라는 그렇죠. 네. 제목으로 12월까지 신부님들의 사연 있는 애장품들을 소개하고 나누는 중이죠. 이제 하다하다가 정말 경매사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신부님 맡기는 화장품, 네. 차량용 화장품, 네. 네. 차량 화장품, 차량 화장품이죠. 예, 그것도 네. 선물로 드리고, 세차 왁스. 네, 최근에는 또 비타민까지, 비타민. 네. 네. 또 좋은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다른 특집들만큼이나 저희한테는 참 특별한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희가 라디오를 진행하다 보니까 스튜디오 밖으로 나올 기회가 잘 없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청취자분들과 실시간으로 만나고 소통하기가 네.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달라고 요청하시는 분들도 네.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주변에서 신수다라고 참 재밌더라. 들어봐라. 그래서 우리 청각장애인분들은 네, 네. 네. 들으려고 해도 들을 수가 없죠.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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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평소에 저희 신수다가 만나 뵙지 못했던 분들 그래서 수다 식구로 새롭게 모시기 위해서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오늘 공개 방송에 함께하는 모든 분들과 소통하면서 서로를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하는 바람입니다. 네, 유료 문자 샵 2340으로 여러분의 이야기 계속 보내주고 계신데요. 그러면 문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보냈나요? 네. 남영자 마리아님, 네. 오늘 신부들의 수다 공개 방송 장미남 축하드립니다. 오늘 신스타 파이팅 하고 보내주셨네요. 네. 네. 네, 영어 패스. 제가 영어를 보내갖고요. 네, 남천성당 임정혜 임마누엘라님. 네. 신부님들 멋져요. 배너랑 실물이랑 어쩜 똑같으시네요. 참고로 저는 돋보기를 착용합니다. 네, 공개 방송 축하드립니다. 네. 돋보기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악당 감사드리고요. 다음. 네, 신부님 반갑습니다. 대구 대교구 수성성당 청년의 권영조 파비아노입니다. 밑에서 관람하고 있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우리 파비아노님 어디 계세요? 아, 오셨네요. 감사합니다. 네, 옆에 계시네요. 저희들 네. 방송할 때마다 늘 참여하시면서 저희 신수다 많이 응원해주고 계시는데 오늘 또 대구에서 내려오셨습니다. 네. 또 하나 더 볼까요? 네. 네. 저 제 이야기 있는데 조금 올려주세요. 네. 네. 0609번님. 네, 넘어갔어요. 넘어갔어요. 네. 네. 신수도 화이팅. 홍신부님, 오요. 장미남짱. 예. 홍신부님 모여서 제가 한번 읽어봤습니다. 네, 자기 것만. 네. 철저하게 자기 것만 보고 있죠. 그쵸. 네. 저기 하나 더 있어, 하나 더 있어. 아재 개그. 네, 더 있어요. 남천성당 김정희 임마누엘라님. 예. 아재 개그 홍신부님 직접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어디 계세요? 아, 예. 네. 저도 네. 영광입니다. 네. 네. 영광입니다. 네. 네. 또 하나 읽고, 또 하나 읽어 봐주시죠. 네. 밑에 거 한번 읽어볼까요? 네. 3958번님. 네, 읽을게요. 신수다 공개방송 장미남 와 김병희. 저. 김병희 신. 가려져서 안 돼요. 김병희 신부님 방송으로 격한 사투리 듣다가 실물로 뵈니 완전 귀요미네요. 야. 아까 그 핑크색 분이 하셨어요. 네. 처음 네. 들어본 귀요미라는 말 처음 들어본. 저기 영국 신사 나왔는데. 네. 영국 신사. 영국 신사 이주성 신부님 긴장하셨네요. 좀 긴장 많이 했습니다. 네. 응원하러 온 남천 교우분들 보이시죠? 앞자리에서 기를 팍팍 보내드립니다. 신부님 평소 모습대로 진지하게 한 시간 동안 화이팅! 네, 진지하게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저희가 라디오를 세 명이서 진행하는데 네. 세 명이서 이렇게 공개 방송을 하는 건 처음이에요. 그렇죠. 둘이 한번 갔었고요. 네. 둘이 한번 갔었고요. 예, 이렇게 세 명이서 함께하는 건 처음인 것 같은데 네. 예, 여러분들 응원에 힘입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과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오늘 이 시간 문자 샵 2340으로 계속 소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 신수다 코너 중에서도 이렇게 저희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 답답한 일들, 고민거리, 사랑거리 뭐든 털어놓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오늘 신수다 공개방송 장미남 고민사대회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Day. 오늘 고미사데이 장애인 미디어 축제를 맞이해서 저희가 청취자 여러분들의 다양한 사연을 받아봤습니다. 그 중에 신수다를 찾아온 특별한 손님 먼저 세 분의 이야기를 준비해봤습니다. 네, 영상 보시면서 느낀 감정들 또 격려와 응원까지 샵 2340으로 계속해서 보내주시고요. 그럼 사연들 바로 한번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태종빈 동장 옛 황진이 라파엘라입니다. 저희는 15년 전쯤에 시각장애인 선교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심심하니까 한번 가보자 하더라고요. 근데 아시는 분이 수녀님께 돌이 바뀌어달라고 부탁을 하셨나봐요. 그래서 저희는 얼떨결에 돌이를 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느님께서 아직 영세도 받지 않는 저희에게 아주 귀한 선물을 주셨어요. 바로 지금 본당에서 복사 서고 있는 아들 임마누엘이랍니다. 저희를 교리를 가르쳐주신 수녀님께 감사드리고 저희를
보호해주신 대부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대부님께서도 정말 감사드리고요. 지금 대부님께서는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영원한 안식 얻으시길 기도드리겠습니다. 네, 박혜연, 다니엘 형제님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어머니를 항상 그리워합니다. 얼마 전에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마음이 아프고 하느님께 기도를 많이 드립니다. 제가 청각장애인으로 태어나 부모님께서는 많이 안타까워하셨지만 이렇게 잘 키워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농인이라 어릴 때부터 부모님과의 의사소통이 힘들었지만 마음은 잘 통했습니다. 농인이라 사회생활에 어려움이 많고 힘들 때마다 부모님의 도움이 큰 힘이 됐습니다. 지금은 적극적으로 활발히 사회생활도 잘 하고 있습니다. 성인이 되면서 어머니의 건강이 안 좋아 어머니를 항상 도와드려야 했지만 솔직히 어머니로부터 해방되고 싶었습니다.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니 어머니께 미안한 마음이 큽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저를 한 번도 미워하지 않고 더 신경 써주시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저를 사랑으로 키워주신 은혜에 정말 고맙습니다. 네, 이연보 프란치스코 형제님 사연입니다. 제가 마른 오징어 무침을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어머니는 도시락 반찬으로 자주 접시다 주사 주셨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매일 아침 4명의 도시락을 싸는 게 얼마나 힘드셨을까. 새삼스레 어머니의 고마운 마음에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늦잠을 자서 버스 정류장까지 뛰었던 적이 있습니다. 청각장애인 학교가 멀어서 버스를 타고 갔는데 어머니가 도시락통을 들고 제 뒤를 쫓아오셨습니다. 큰 소리로 제 이름을 부르셨겠지만 저는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아무런 소리도 못 듣고 도착했는데 어머니가 너무나도 힘들게 쫓아오셔서 도시락을 넣어주셨습니다. 얼마나 숨이 차고 다리가 아프셨을까. 하지만 어머니는 힘든 내색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어머니의 정성과 사랑이 담긴 도시락을 맛있게 먹고 저는 고백했습니다. 어머니의 정성과 어머니의 도시락이 정말 맛있고 어머니가 자랑스럽다고. 어머니 덕분에 저는 잘 자랐고 지금도 잘 살고 있어요. 아낌없이 저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신 사랑하는 내 어머니, 정말 사랑하고 또 사랑합니다. 네, 황진희, 아빠의 사장님, 여러분의 프란치스코 친구님, 그리고 박태원 담임 선생님까지 무려 세 분이나 네. 저희 네. 신수다 고음 이사데이로 사연을 보내주셨네요. 네. 네. 우리 황진희, 라파엘라 자매님 사연 제가 들었는데, 노래가 생각이 났어요. 어떤 노래? 어떤 노래? 황진희, 라파엘라 자매님. 네. 목소리가 너무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놀라지 마시고요. 네. 네, 지금 4년 듣고 있어요. 가끔씩이긴 해요. 네. 4년 듣고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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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가 너무 좋으세요. 너무 이렇게 맑고 그게 굉장히 크게 감명을 받았고 또 이렇게 우연찮은 기회에 성당에 가게 되었는데 자녀도 생기게 되고 그리고 신앙생활도 이렇게 하게 되었다는 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느님께서 이렇게 우연한 기회로 이렇게 열매 맺게끔 도와주시구나 도와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좀 제가 느꼈네요. 네. 네. 저는 박태현 다니엘 형제님에 관해서 좀 유심 있게 봤는데 저도 사실 이렇게 어머니한테 얘기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뭐 고맙다는 표현, 뭐 더군다나 사랑한다는 표현은 더더욱 안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참 그런 것들이 늘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만 있었지 실천하지 못한 게 사실인데. 지금처럼 또 어머니께서 갑자기 또 곁을 떠나게 되신다면 참 마음이 허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공감이 갔던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영복 씨 사연 네. 네, 봤는데 그게 그런 것 같아요. 사랑을 이제 하는 과정에서 서로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네. 나는 이렇게 하는데 또 어머니는 또 다른 방식으로 또 사랑을 하는 또 그런 것들 뭐 그게 뭐 나쁘다 잘못됐다가 아니라 또 우리는 또 그걸 또 기억하고 네. 더 큰 사랑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특별히 네. 그 신부님께서 프란치스코 형제님 사연을 읽게 된 이유가 네. 지포를 좋아하시고 한 번 요즘 있는 책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지적하셨는데 그래서 연결을 짓지 않았나. 네. 정확하게 얘기하면 마른 오징어 무침. 네. 그렇죠. 어떻게 네. 생각하십니까?
여기도 건어물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네. 제가 뭐 저희 본당 신자분들은 아십니다. 아, 네. 지포로. 네, 지포로. 설날 추석날 네네. 제가 집을 가는 이유는 네. 어머니 은혜 감사드리려고 가는 게 아니라 네. 어머니의 지포 튀김을 먹으려고 가는 거예요. 다른 새우 튀김이나 이런 걸 제가 먹질 않습니다. 네. 오로지 지퍼 튀김. 네. 어머니께서 마지막까지 비법을 알려주지 않으셨다고. 아, 그 네. 유기농 네, 튀김가루. 네. 그것 외에는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사연 보내주신 형제님을 좀 만나 뵙고 좀 이야기를 좀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죠. 네. 네. 우리 이영복 형제님 또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네. 아, 어서오세요. 네. 큰 박수로 많이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다녀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훌륭하신 분이시죠. 마른 오징어 무침을 좋아하시는 네, 우리 이영복 형제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옆에 또 수어 해설을 또 도와주시는 권영미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어머니 도시락에 담긴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이 자리를 빌어서 어머니께 또 한 말씀 던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를 낳아주신 어머니 때문에 부족함 없이 만족하고 잘 살고 있습니다. 어머니 아프지 말고요.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해요. 네, 네. 저희가 항상 게스트 오면 항상 피해갈 수 없는 질문입니다. 네. 저희 신수다 어떤 프로그램인지 평소에 아시나요? 저 라디오에서 나오는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들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수다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여기 와서 보니까 많이 떨리기도 하고 신비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 더 추가로 이게 공개방송에 저희랑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공개방송 함께하시는 소감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좀 깜짝 놀랐습니다. 저 네. 사람들이 많이 왔고 선교회에 그 가족들하고 같이 이렇게 방송을 함께 하는 거다. 여기서 초대를 또 저희들 해주셔가지고 감사하고 네. 모든 분들께 감사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의 예고편으로 부산 농아인 선교 수어 공연팀이 있습니다. 아, 그렇죠. 특별한 무대를 준비했습니다. 아, 그래서 그 부분은 또 우리 또 형제님께서 함께 하실 거기 때문에 잠시 후에 또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영복 프란체스코 형제님과 말씀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하늘에 계신 어머니께 편지를 보낸 분이죠. 네. 박태현 다니엘 형제님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저희 신수다 장미남과 함께하고 계신데 기분이 어떠신가요? 처음 왔는데 많이 신기하고 그렇습니다. 예. 아니, 여기가 신기한 거예요. 저희 얼굴이 신기해요. 얼굴이 신기한 것 같아요. 아니, 아니, 그리고 저희가 많이 놀랐어. 그렇죠, 그렇죠. 많이 놀랐어. 많이 놀랐어. 신기한 편이죠. 네, 저희가 네. 신기하다고. 사연을 들어봤는데 사연에 하늘에 계신 어머니 생각이 많이 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도 어머니 생각이 많이 나시는가요? 예, 항상 어머니가 그립습니다. 제가 농아인으로 태어나서 기죽지 않고 사회생활 열심히 하면서 잘 살고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어머니 하늘나라에서 저 잘 지켜봐 주세요. 아, 네. 오늘 또 이렇게 함께 나와주셨는데 또
한번 저희 이렇게 보았는데 신기한 거 말고는 또 다른 거 없나요? 느낌. 느낌. 오늘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라디오라는 매체가 사실 지금 박태현 형제님뿐만 아니라 다른 청각장애인분들께도 굉장히 벽이 되는 영역이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렇게 모셔서 또 함께 할 수 있는 자리가 돼서 저희는 정말 기쁘거든요. 그래서 그 느낌 혹시 어떠신지 또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오늘 처음 이곳 공개 방송에 참여했는데 정말 그 기쁘고 즐거운 느낌입니다. 네. 네, 벌써부터 네, 피드백이 3998번님 네, 네. 박태현 귀염 파이팅. 귀염. 네, 밑에 또 3998번님 이영복 잘생겼다. 이영복 잘생겼다. 네. 잘생기셨다. 아, 이거 안 읽었으면 어쩔 뻔했어. 땅을 치고 왜 했겠네. 네, 네. 네, 또 있어요. 이영복 프란치스코 형제님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얼굴이 참 밝으시네요. 네. 훌륭한 어머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맞아요. 아, 이 또 올라오자마자 네, 바로 또 이렇게 네네. 사연을 보내주십니다. 네. 네,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 박태현 다니엘 형제님께도 큰 박수 부탁드리고요. 이제 또 한번 내려가서 저희 또 한번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권영민 선생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의 따뜻한 격려와 응원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 샵 2345 잘 보내주고 계시네요. 그러면 또 어떤 이야기 들어왔는지 한번 문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영성당 김인수 발렌티노입니다. 신수다 공개 방송을 축하드립니다. 김병희 도미니코 신부님 멋지십니다. 화이팅! 딸 김지연 글라라 외손녀 소피아와 함께 왔습니다. 라고 해주셨네요. 어딨어요? 아, 저기 뒤에 멘티 쪽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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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앞자리에 23명 앉아 있어요. 눈 맞춤 부탁드립니다. 눈 맞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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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킹 나갑니다. 네. 주신 분이. 그리고, 마산교구에서 오셨네요. 마산교구 진해 장애인복지관 직업지원팀 훈련생 23분. 네. 어디 계세요? 손 한번 해주세요. 아, 여기 계세요. 아, 여기. 혹시 다른 곳에 멀리서 오신 분 또 있으시면 샵2340으로 한번 문자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도는 없겠죠. 네, 또 하나 신부님들 너무 귀여우세요. 호계에서 주일학교 언니들이랑 놀러왔어요. 별림 은진 경화 선이. 네, 네. 우리 교사회 어디 있습니까? 아, 여기 계시구나. 예, 아, 네, 반갑습니다. 네, 또 하나 소개해드립니다. 새로운 평방 사장님이 되신 박명재 면회도 신부님 축하드립니다. 네. 장미남 공개방송 축하드리며 더불어 신수다 꽃미남 신부님들 응원합니다. 주님 은총 가득한 시간 되시길 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네. 네. 사실은 이제 저희가 얼마 전에 인사 발령이 났습니다. 그렇죠. 네. 네. 새로운 사장님께서 새로운 사장님께서 네. 오셨는데. 어디 계시죠? 네. 사장님 어디 계십니까? 아, 네. 저기 계세요. 자, 저기 정말 사장님. 네. 사장님! 사장님! 감사합니다. 한 말씀. 네. 네, 잘하고 한 말씀, 있나요? 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얼떨떨합니다. 공개 방송에 또 나올 수 있었네. 인사를 드리고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사랑합니다. 우리 신수다 파이팅! 네. 파이팅! 네, 감사합니다. 네. 손님께서 인사 발령 나자마자 네, 공개 방송. 네. 날벼락이거든요. 날벼락이거든요. 앞으로 일이 많아질 것이다. 이런 일들을 마주 할 거다. 네. 이렇게 보시면 사실은 제 개인적으로 네. 출신 본당 선배 신부님이세요. 아, 그렇게 라인을 타는 거야? 저희 성성장 신부님이셨어요. 성성장 신부님이셨고 부산교구 신부님이십니다. 네,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과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계속 샵2340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또 뜻깊은 시간을 맞이해서 아까 말씀드린 네네. 공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 공연. 조금 전 이영복 형제님께서 네네. 아까 또 제가 나왔을 때 얘기를 했는데 부산 농아인 선교회 수호 공연팀이 신나는 무대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살짝 처지려고 하면 네네. 바로 공연입니다. 그쵸. 네. 김연자의 아모르 파티. 자, 지금 즐길 준비되셨나요?
네, 바로 함께 찍어주시죠. 렛츠고! 공연팀의 아모르 파티 함께 보셨습니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 이 공연을 보시면서 또 문자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네. 어, 다른 데서 문자면 되게 혼이 나지만 저희는 괜찮습니다. 네. 네, 칭찬해드립니다. 저도 혼 받아냅니다. 네. 네. 어떤 문자가 왔는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이초장 신부님 어른 땡. 네, 긴장하지 마시고 편하게 하세요, 율리야, 라고 했습니다. 네. 네. 네, 오늘 되게 긴장을 하시더라고요. 대기실에 좀 더. 어른, 땡. 네. 아, 근데 이해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어제 무슨 일이 있었나요? 아, 저 어제 성당에서 성지순례 다녀왔습니다. 네, 어디로? 분위에 있는 김수환 추기경 사랑과 평화공원. 네. 으로 네. 6시부터 일정이 네. 시작됐죠. 6시부터 새벽 미사 함께 드리고 700분. 700명. 700분. 버스가 19대가. 버스 19대. 네. 네. 그래서 네. 상태가 이렇습니다. 네. 네,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번 제가 한번 읽어 볼까요? 네. 애기랑 같이 왔는데요. 애기가 좋은가 봐요. 계속 옹알옹알 하고 있네요. 저희 남편은 라디오 생전 안 듣는 사람인데요. 공개방송 와서는 너무 좋아하네요. 예비자라서 춤추시는 신부님들 보니 빵 터졌네요. 큰 웃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어디 계세요?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십니까? 네. 아, 저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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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한번 잠깐만. 네. 잠깐만. 네. 네. 모셔보세요. 네. 인터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비자 입장에서 보면 충격이거든요. 그렇죠? 네. 부산다. 네. 네. 뭔 사람인가. 네. 우리 로망칼란 했는데 저 왜 저 뛰다니나. 네. 도망갔습니까? 아, 도망가셨어요? 아니, 오셨네. 애를 얻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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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춤추는 신부님들 보니까 어떻습니까? 기분이. 어떤 느낌이십니까? 소개부터 좀. 아, 소개하고. 네. 본인 소개부터 먼저. 자기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주에서 온 전기 촬영. 어디서 왔다고요? 경주. 아, 경주. 박수 한 번. 아. 아, 어떤 부분이 좀 그렇던가요? 춤추는 게. 네. 아, 춤추는 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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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못 쳐서. 아, 좀. 할 말은 많지만. 네, 할 말은 많지만 여기까지. 네. 애기는 왜 옹알이를 하는가요? 저희. 저희도 춤추는 거 보니까 좋아가지고. 네, 네, 좋은 것만 네. 봐야 되는데. 네. 네, 이딴 걸 봐서 괜찮겠습니다. 네. 인터뷰 응해주셔서 예. 감사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 힘내라고 응원의 한마디 좀 해주신다면. 파이팅. 아, 네. 꼭 세례 받으시길 네, 저희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큰 충격이 있을 텐데. 네. 회사 째고 왔다는 사연. 아, 누가 네. 어디 방송 토크 루시아. 네. 공개 방송 보려고 회사 째고 왔습니다. 방송 준비한다고 몸도 마음도 고생한 우리 윤진 PD님 오늘 너무 예쁘세요. 모든 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신수아 늘 응원하며 사랑합니다. 네. 어디 계신가요? 네. 회사 째고. 째고 오신 분. 네. 째고 오신 분. 저기 위에 있습니다. 저기 계시는구나. 네. 네. 마이크 올라갑니까? 네. 네. 자기소개할 때 회사 이름도 꼭 얘기해주세요. 네. 어느 회사, 네, 직급 네. 말씀해 주시고요. 네. 네. 안녕하세요. 홍길성당 서유리 루시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 고맙습니다. 네. 아. 네. 어떻게 되셨습니까? 아, 오늘 가족 여행 있다고. 아, 네. 3박이 어제부터 여행 있다고. 네네네. 연차 쓰고 왔습니다. 아, 네. 연차 쓰셨구나. 네. 연차 쓴 보람이 있는 것 같은가요? 네, 아침부터 기대하고 있다고 왔는데 기대 이상으로 너무 재밌게 잘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가족 여행을 시청자 미디어 생각. 좋죠. 바다 살다 네. 처음 봤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계속 여러분들 계속해서 장미랑과 소통 이어가고 계시는데요. 네. 멋진 홍신부님 화이팅입니다. 만덕에서 누나들 응원하세요. 만덕 누나들 어딨습니까? 누나. 만덕 누나. 아, 저기 만덕 누나. 네. 네. 제 주위라고 누나님들이신가요? 일단 무대를 한번 보셔보세요. 네. 아, 무대로 한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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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만덕 누나들 앞으로 나와보세요. 네. 네. 누님들 빨리 나오세요. 박수 안 쳐주면 더 못하는 거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순정님 빨리 나오세요. 순정님 빨리 나오세요. 어떤 관계신가요? 친누나인가요? 친누나는 아니고요. 네. 친한 누나. 아, 친한 누나. 성당에서 친한 누나. 아,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 밥은 안 사주시고요. 아, 밥 안 사주요? 밥은 안 사주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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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신부님께서, 네. 신부님께서 출신 본당이 만덕성당이십니다. 네. 네, 이쪽으로 네, 누나들 먼저 오시죠. 네. 네, 안녕하세요. 언제 누나? 네, 이럴 줄 몰랐죠. 네. 네, 자기소개 부탁합니다. 이럴 줄 몰랐죠. 네, 순례님. 반갑습니다. 엄청 떨리네요. 네, 울산 무거운당에 있는 글라라 순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괜찮아. 네,
괜찮아. 자기소개, 자기소개. 네. 지금 어릴 때는 좀 만다풍당 다녔고 네. 지금은 중앙삼당 박선민 대리사로 갑니다. 네, 대리사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울산에서 훈련이 모시고 온 친구예요. 박윤철 미안나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니 저기 공개 방송한다고 선생님 말씀드렸더니 네. 같이 온다고 안 그래도 이야기를 했는데 또 이렇게 무대에 모시게 될 줄 몰랐네요. 네. 네, 그래도 수님 한 말씀 들어야죠. 네. 홍신부님과 원래 어떤 인연이십니까? 홍신부님이 만덕의 중학교 때, 아니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네. 국민학교죠. 국민학교죠. 네, 저희 공영방송이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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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실하게 변해주셔야 됩니다. 네, 오봉 시절. 국민학교부터 네. 네. 신학교 가실 때까지 네, 같이 이쪽. 같이 좀 놀았다. 주일학교, 교사회 이렇게 계속. 과거를 아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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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초등부 주일학교 교사를 한 7년 정도 했는데 하는 동안에 이제 제 바로 위라서 교무주임 할 때 옆에서 도와드리고 수녀님이 또 이렇게 입회하시고 난 뒤에 제가 교무주임 하고 뭐 이런 이렇게 해서 어릴 때부터 쭉 봐왔던 네, 누나들이십니다. 누나들. 네. 저희 세 명이 네, 홍신부님보다 한 살 위에 네, 동기들입니다. 오. 그 네. 저희 어린 시절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절대 하시면 안 되고 어린 시절 얘기는 나중에 이제 문자 차례 아, 예, 문자 예, 예. 고발해 주시면 네. 저희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네 자리로 여기까지로 하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게 뭐 그냥 막 부릅니다. 네, 막 부르니까 네. 아, 그렇다고 다 불러 올릴 건 아니니까 아니, 계속해서 아니, 아니. 좀 시간 맞춰서 2340으로 네.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또 하나 볼까요? 네. 오방. 만삭. 만삭. 네, 만삭으로 신부님들 응원했습니다. 우리 홍신부님, 이신부님은 여전히 재밌고 잘생기셨네요. 제가 사랑하는 아재개 그 계속 부탁. 아이고. 자, 어디 계십니까? 김아현 글라라님. 이요. 네, 만삭. 네. 아, 우리 김아현 글라라 자매님은 네. 제가 그 좌동선당의 첫 본당이거든요. 네. 갔을 때 주일학교 교사 하셨던 분인데 네. 멋진 남자 만나서 결혼했다고. 네. 예정일이 언제입니까? 제 12월 1일이에요. 아, 12월 1일. 1일. 네. 얼마 안 남았네요. 네, 아 이게 네. 태교에는 별로 안 좋은데. 잘생겨서 태교에 좋아요. 아, 저희 항상 태교에 별로 안 좋거든요. 네. 선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희 아까 말했잖아요. 신기하게 생겼다고. 좋은 것만 바라는 네. 바람. 네. 네. 아깝네요. 네. 아, 감사합니다. 네. 와주신 줄 몰랐어요. 감사해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하나. 네. 그리고, 네. 박성란 노엘라님. 남천성당 사무실 직원 율리아 자매님도 같이 왔어요. 어디 계신가요? 본당 사무실. 네, 사무실 비워놓고 오신 거예요? 네, 본당이 일단 마비가 됐고요. 네. 사무실 비워놓고 온 거야? 내가 지금 여기 와서 방송하고 있는데. 남천 잘 돌아가고 네. 있다. 오청이! 네. 뭐라고요? 네? 오청이. 아, 예, 예. 아,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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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춤 한번 보여주시면 춤 한번 보여주세요. 아, 춤을 추시라고요? 음악 한번 주시죠. 제가 문자를 계속 보는데 네. 기다리는 문자가 안 왔습니다. 아 기다리는 문자가 있어요? 네, 기다리는 문자가 안 왔습니다. 짜고 치는 거예요? 짜고 치는 게 아니고 아 그래도 이 정도는 아 이 정도네 이 정도쯤이면 좀 이때쯤 되면 좀 보내줄 때가 됐는데 어떤 문자? 저희 네, 교구청에 네. 선교사무부 제가 근무를 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그
사무실 직원이 지금. 아, 우리 직원을 보냈는데, 네. 본인 직원이 안 보내니까 삐졌구나. 어. 안 보냈어요. 안 보냈어. 최측근. 지금 옆에 앉아 계시는데. 네, 최측근. 김병희, 이추성, 홍영택이 빠졌어. 홍영택이 없네요. 네. 네. 제 이름이 없어요. 김병희, 아, 이제 들어왔어요. 아, 이제 들어왔어요. 아, 이제 네. 부끄러운 가봐. 네. 네. 저 일어나서 뒤쪽에 보고 인사하세요. 네. 교구청, 우리 부산 교구 전체 교구청이 네. 선교상 써놓고. 네. 말을 잘 못해. 신부님 핑계 대고 이제 그렇죠. 네, 쨍 거죠. 네, 쨍 거죠. 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계속 또 샵 2330으로 이야기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네, 신수다 공개 방송 장미남 지금 부산 시청자 미디어 센터에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게 무슨 소리죠? 메시지 하나가 도착을 했다고 합니다. 네. 네, 네 한번 보도록 하죠. 아, 네. 저희 신수다 전 멤버. 네, 그렇죠. 별명은 로봇. 네. 로봇입니다. 김선 신부님께서 직접 찍은 영상을 보내셨습니다. 네, 저희 공개 방송을 축하한다면서 네. 네, 찍으신 영상이라 하더라고요. 네, 지금 현재 저희 방송 같이 하다가 네. 바티칸에 네, 그 로마에 네, 유학을 갔습니다. 네, 그래서 로마에서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부님께서 직접 다 찍으신 영상이 영상 맞나? 네 맞습니다. 네. 마나볼라. 네. 대충 어디 달력에서 본 것 같아요. 저도 안 가봤는데. 예쁜 색깔이 있는. 네. 리오 마조레. 맞죠. 네. 이태리 발음은 리오 마조레라고 있습니다. 네. 우리 부산에 삼복도라는 데 사네요. 네. 여기는 줄리엣입니다. 아, 창문을 열어다오. 네. 창문을 열어다오. 그 창문이 저 2층에 있어요. 신부님이 다 가보셨던 여기는 유명하죠. 네. 밀라노 두오모 성당. 두오모. 네. 두오모 딘 밀라노. 여기는 저희도 익숙합니다. 아, 여기네요. 화해의 길. 화해의 길. 네. 바티칸으로 들어가는 길이죠. 저기서 사진을 한 장 찍었었죠. 네. 여기는 바티칸 성 베드로 광장. 예, 교황님을 만났던 성 베드로. 야사 산 베드로. 로봇은 어디 있나요? 나왔다. 안녕하세요. 2년 전에 신부들의 수다에서 로봇을 담당했었던 김수환 은수차 바오로 신부입니다. 반갑습니다. 참 신부들의 수다가 원래는 부산에서 조그맣게 시작했던 방송이었는데 어쩌다 보니 전국 방송도 되고 또 그렇게 공개 방송을 두 번째 하게 되었네요. 참 일 크게 만드는 데는 참 일가견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일 크게 버린 거로 치면은 예전 2017년에 저희가 바티칸에 나왔던 기억이 좀 많이 남는데요. 홍모 신부님께서 굳이 또 우리 교황님의 선곡을 노래를 들어보고 싶다고 그렇게 조그만 소망을 방송에서 여러 차례 말씀하셨고 네, 그것이 현실로 이루어졌었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 로마에 저는 아직도 여기 살고 있고요. 저는 지금 여기 제가 살고 있는 기숙사의 외진 곳에 혼자 나와 있어요. 지붕 아닌가요? 지붕이죠. 촬영하는 게. 왜 지붕이 올라와 있죠? 많은 사람들이 보지 않도록. 많은 사람들이 보지 않게 눈치 보면서 영상 촬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다시 한 번 더 이 축제에 참여하시고 또 공개 방송에 함께 하시는 분들 건강하시도록 늘 기도로서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 눈치 보면서 지금 찍고 있어요.
저 대광장에서 아무도 없는데. 네. 네. 아까지 있길래. 네. 방금 영상을 통해서 보신 네네. 분은 제 전임. 네, 그렇죠. 전임이죠. 네, 그렇죠. 네. 저희 신수다 전 멤버였던 김수환, 은수자, 바오로 신부님이십니다. 역시 스튜디오에서 탈출하셔서 그런지 네네. 네, 낯빛이 살아있네요. 아, 그래도 오랜만에 보니까 참 네. 반갑고 여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낯가림 심하거든요. 네. 옆에 사람이 누가 오나 안 보나 자기를 그 시선을 주고 있나 안 주고 있나를 의식하면서 맞아요. 또 최선을 다해 주셨네요. 맞습니다. 수환 씨분 계신 곳이 바티칸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 재작년에 바티칸 특집할 때 갔던 그곳 네. 네. 이게 좀 화면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때 생각이 좀 많이 납니다. 먼저 저기 오른쪽 아래쪽에 보면 교황님 일반화련 할 때 찍었던 영상인데 갔었죠. 예, 이때 우리 희신부님께서 크게 네. 뭐라고 외치셨죠? 빠빠! 그래서 빠빠! 예, 많이 바쁘셨나 보다. 얼마나 바빴으면 네, 있습니다. 네. 네. 저 장면이 그 아기한테 입맞춤하는 네. 장면인데 되게 저한테는 크게 감동이었던 아기는 절대 그냥 지나치지 않으세요. 네. 그래서 다음에 갈 때는 네네. 애 아무나 뵙고 이렇게 하면 교황님 만날 수 있는 팁을 알려드립니다. 아 근데 네. 저는 한번 영상을 봤는데 어떤 분이 그 아기를 이렇게 해서 교황님 입맞춤을 하려고 했는데 아이가 거부를 하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놀라서 막 그렇죠. 우니까 교황님이 네. 미안 이렇게 하고 네, 다음 이렇게 가는 것도 봤는데 그럴 수 어쨌든 저 같은 경우는 저 감격적인 전화 네. 전날이 무슨 날이었는지 아십니까? 그죠. 예, 제 생일이었잖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제, 의미가 있습니다. 예, 제 생일 선물과도 같았던 교황님 아련. 예, 아련이 지금도 예, 아련하네요. 네. 아, 자주 이럴 겁니다. 아, 네. 저분 아시겠어요. 여기 은성당이 어디서 왔어요? 이상한데요, 이게. 네. 네. 저는 개인적으로 네네. 그 저기 왼쪽 밑에 저기가 아시시. 아, 그렇죠. 아, 아시시. 아시시의 성프란치스코 선. 네. 네. 아직도 기억납니다. 네. 네. 저기가, 혹시나 아시시 가실 분 계시면 꼭 네. 1박을 해야 됩니다. 아, 그렇죠. 거기 해가 네. 지고, 네. 해가 뜨는 네. 그 모습들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특별히 저희가 찍은 영상들을 보시면, 사진을 보시면, 우리 김병희 신부님만 척추가 많이 틀려 있습니다. 네. 보통 이렇게 찍었어요. 예. 네. 약간 이게 그 모델 포즈로 찍었는데 네. 이걸 다 찍고 난 뒤에 허리 통증이 네. 와가지고 되게 고생을 하셨다고 비행기에서 너무 아파갖고 네. 네. 힘들었어요. 고생이 예, 많이 하셨죠. 네. 네. 우리 뭐 추신 분이 보셨는데 저는 뭐 함께 하진 못했는데 네네. 안 그래도 지난주 월요일에 수환 씨님과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하셨어요? 통화했어요. 네. 영상 때문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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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화를 했는데 영상을 저한테 그냥 던지면서 네. 그냥 그 속된 말로 뺑이 쳐라 고생해라고 네, 네 고생해라 하고 네네. 그냥 끊어버리는 거예요. 아. 그래서 저 지금도 아직도 저것만 보면 네. 저 억울해 죽겠어요. 속상하죠. 억울하고 저 낯빛이 밝은 네. 게 전 너무 싫어요. 네 사실 저희가 저기 바티칸에 갔을 때 김수환 신부님이 이미 인사가 내정이 되어 유학이 확정이 돼 네,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여서. 사실 가서 난 정말 기쁘게 가려고 했는데 사실 이건 유학 답사다. 답사가 됐죠. 네, 답사다. 이렇게 돼서 되게 슬퍼했던 그것도 기억이 좀 나네요. 맞습니다. 어쨌든 또 저런 시간이 분명히 올 겁니다. 네. 오래 하시다 보면. 아, 그럴 리가. 네. 우리 수환 씨 한번 갔다 온 걸로 됐죠. 뭐 특별히 우리 수환 씨 분께 하고 싶은 말. 네. 뺑이 쳐라 하고 싶네요. 열심히 고생해라. 열심히 공부하고 오시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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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하게. 네. 어쨌든 저희 공개 방송 때문에 또 우리 김수환 신부님께서 또 부끄러움도 무릅쓰고 사람들의 시선을 무릅쓰고 지붕에서 이렇게, 예, 지붕에서 네. 지붕에서 보이지 지붕에서. 않는 곳에서 영상 이렇게 또 잘 찍어서 보내주셨네. 우리 수환 신부님 위해서 또 기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멀리서나마 멋진 영상 보내주신 김수환 신부님께 저희도 감사 인사 드리면서 오늘 오신 애청자분들도 오랜만에 수환 신부님 참 뵙고 싶어 할 것 같네요. 네. 문자 들어온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수원교구 엘리사벳님 같네요. 부산교구 신부님들 너무너무 멋지세요. 맞습니다. 네. 저희는 좀 신기하게 생겼고요. 이 세 명을 보고 부산교구를 편안하시면 네. 안 되는데. 절망적이잖아요. 저희 세 명만. 네. 하위를 데리고 온 거죠. 하위 3위. 네. 7248번 네 읽어주시죠. 눈동자 굴리며 촬영하시는 로봇 김수환 은수다 신부님 희신분이 빠빠 아기 데리고 가는
가능한가요? 로마로 아련아재 홍신부님 그리고 다 속옷 손하고 계신 추신부님 디스크 조심하세요 희신부님 하고 보내주셨네요. 네. 네. 예. 여러 가지 메시지를 담아서 네. 한 번에 보내주셨습니다. 요약정님. 네. 네. 또 아 연산성당 바울라 자매님이신가요? 네. 오늘은 그레고리오로 광고 안 하시나요? 네, 오늘 광고 없습니다. 아, 광고가 없네요. 광고 없습니다. 광고가 없네요. 아 그거 듣고 싶으세요? 예. 솔직히 나는 따라 불러봤다. 아, 왜? 성가 되세요? 고품질 신선인 부산 어무 그걸 하셨다. 홍점집 이걸 하셨대요. 네. 아, 대단하십니다. 아, 네. 저희가 너무 빨리 그 앨범이 바뀌어가지고 네네. 사실은 올 한해 벌써 몇 집? 3집 나왔죠. 네. 저희끼리 그 계산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광고를 하고 싶다, 후원을 하고 싶다, 그래서 이 좀 노래를 불러줬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많이 예, 이야기 전화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또 다른 문자 한번 볼까요? 남천성당 읽어주시죠. 박상란 노엘라님. 네, 박상란 노엘라님. 김수환 신부님, 제가 월평성당 신자일 때 예전 신수다 신부님이셨던 김성황 신부님과 함께 부재로 계셨어요. 하나도 안 변하셨네요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네. 좀 거슬러 올라가면 또 김성황 신부님도 네. 같이 방송을 하셨고요. 그렇죠. 신부들이 수다를 같이 하셨네요. 네. 네. 또 하나. 네. 네 크리스티나님. 네. 이추정 신부님 완전 잘하고 계십니다. 신부님 엄마랑 같이 아. 신부님 응원하십니다. 네. 추신부님 화이팅. 어머니. 어머니 어디 계십니까? 어머니. 네. 네. 어머니. 손 한번 흔들어 주십시오. 네. 어머니. 엄마. 아니 평소에 사랑한다는 네. 말 못했다고 아 사랑한다 아, 엄마가 엄마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귀신물이 어머니께서 응원하셨네요. 맞습니다. 머리 쓰셨어요. 아, 또 반가워요. 네. 네 여러분과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여기는 신수다. 저희는 장애인 미디어 축제에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문자 샵 2340 오늘 돈 마음껏 쓰세요. 네. 샵 2340으로 예, 많은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애인 미디어 축제와 함께하고 있는 신수다 공개방송 장미남 점점 분위기가 후끈 달아오고 있죠. 네, 그렇네요. 네. 네, 오늘 공개방송 맞이해서 저희 장미남을 찾아온 손님이 계시다고 합니다. 네. 네, 오늘 저희가 아주 특별한 분을 좀 모셨습니다. 네, 보고 싶은 분들 만나보는 코너죠. 보이소 네. 우리 강선아 멋진 신부님.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과 소통을 도와주실 분이십니다. 네. 자칭 타칭 소통 도우미. 예. 소통 요정. 하지만 몸이 무거워서 뜰 수는 없다는 그 요정 네. 부산교구 가톨릭 장애인 협의회를 맡고 계신 이요한 십자가 요한 신부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네. 소개 부탁드립니다. 시각장애인 선교회에서 지도 신부로 맡고 있는 이요한 십자가 요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뿐만 아니라 오늘 신부님께서도 같이 이렇게 함께 해주시면서 정말 오늘 이 자리를 위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함께 해주셨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준비 잘 된 것 같나요? 아유 네 그럼요. 지금까지 보면서 네. 아 제가 드렸던 거는 별거 없는데 이걸 이렇게 참 네, 잘 멋있게 만드셔서 정말 놀랍고 사실 장애인 사목을 담당하고 있으면서 네, 정말 소통과 또 특히 장애인들에 대한 우리 비장애인들의 인식 그리고 장애인들 스스로 자신에 대한 인식 이런 것들을 좀 알려드리고 그런 것들을 좀 개선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말 그대로 네. 소통. 네, 소통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네, 이렇게 많은 것들 못해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네. 잘 꾸며주셔서 정말 놀랍고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시각장애인들 분들 이렇게 여가 생활을 어떻게 보내는지 그런 것들을 많이 준비해 주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제가 그 시각장애인 선교에 가서 가장 좀 많이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네네. 그분들만의 독특한 네, 것들이 있어서 네네.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네. 그럼 시각장애인 분들은 평소에 어떻게 여가 생활을 하시는지 저희도 참 궁금한데요. 그럼 바로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싸늘하다. 저기 뭐, 뭐할 것 같으세요? 가슴에 비수가 날아가고 있습니다. 비비시지 말고 조방 아닌가요? 가짜. 이거 왜 틀어요? 낙연한 밑에 산자 이제 정말 뭘 비비고 계시는데요? 맞죠. 앉아. 저게 윷놀이입니다. 아, 윷놀이? 윷놀이. 그러니까 이게 저희 일반 뉴스처럼 안 되니까 네네. 저렇게 젓가락처럼 생긴 뉴스를 가지고 뉴스를 놓으세요. 그래서 1에서 10까지 숫자를 3개를 뽑아서 더해서 네. 네. 한 끗이면 도 이런 식으로 해서 아. 뉴스를 놓으십니다. 그리고 볼링장이네요. 네, 볼링장에서 시각장애인분들이 볼링을 잘 치신다는 아~ 에버리지 170, 180 야~ 저보다 훨씬 잘 치신다는 거죠? 아 시각장애인분? 네 훅! 훅 하고 다 넣으시고 네 스페어 차례까지 아 난 좋다 저 이제 저분은 전혀 안 보이시는데도 옆에 라인을 잡고 이렇게 아~ 넣으십니다 네 아~ 일주일에 3회 정도 네네네. 연습을 하시고 이제 대회를 앞두고는 이틀에 한 번 이렇게 아~ 이제 이거 너무 계속하면 팔을 비를 맞춰서 네네. 그래서 굉장히 연습도 많이 하시고 네. 지금 부산에는 이제 시각장애인 팀이 두 팀 있다고 합니다. 네. 우리 저분이 소속되어 있는 것은 펜핀. 펜핀. 네. 왜냐하면 이제 볼링핀이 10개니까 10개 펜핀. 펜핀을 해서 한 24분 정도 네. 가입되어 계시다고 합니다. 시각장애인 분들이 볼링을 친다. 전 생각도 못 해봤거든요. 맞아요. 저도 생각 못했어요. 심지어는 저보다 점수가 엄청 높으세요. 와 대단하시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한편으로는 윷놀이가 너무 신기했습니다. 보니까 이렇게 뭐 뽑기를 하는 건 알겠는데 윷판이 안 보이더라고요. 아, 네. 아 윷판이 없어요. 윷판이 없어요. 그렇죠. 저도 한 그게 제일 궁금했습니다. 네. 여쭤봤죠. 윷판은 어떻게 쓰세요? 이러니까 네, 네. 대답이 여기 있습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아, 외워서? 다 외워서. 네. 윷판을 그 다 외워서. 네모난 그 윷판. 예, 네, 그 윷판을 네. 말이 네 개나 돌지 않습니까? 네. 그럼 나 30명까지 거 외워야 되니까 8개. 예. 그 8개 엎었다, 잡았다, 이걸 다 외워서. 아. 그 속이거나 이러면 바로 침묵 닫습니까? 이 짱세는. 그렇죠. 쌈이나가. 네. 그렇죠. 네. 바로 네. 기술하라 고칩니다. 네. 야, 대단하시네요. 네. 근데 제가 그 특별히 볼링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렇게 잡고 이렇게 치시는 것도 봤는데 그 핀이 얼마나 넘어지고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시나요? 아, 네. 뒤에서 이제 봉사자가 아, 몇 번 핀 어느 쪽으로 남았습니다. 라고 해 주면 아, 그것까지 다 예, 이제 그걸 듣고 이제 스페어 네. 생각을 해서 라인을 생각을 해서 이제 그리로 굴리시면 아. 그 뭐 봉사자가 거짓말을 할 때도 있나요? 아 싸늘하다 네 원래 봉사자가 아마 적이었으면 네, 그렇게 적이었으면 두 분이 봉사자가 두 팀은 안 하겠네요 같은 팀이기 때문에 네, 아마 그렇게 나눌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볼링을 저렇게 이렇게 잡고 치시려면 보통 얼마 정도 걸리나요? 이렇게 연습 그분들 연습 이제 꽤 오래 하신 분들은 굉장히 오래 몇 년씩 이렇게 하시니까 매일매일 네. 이틀에 한 번, 네. 주 3회 정도 이렇게 한두 시간씩 계속 치시니까 상당하시죠. 그리고 본인들이 많이 그 저기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고 계시고 아, 네. 실제로 저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연습 장면은 부산시 대표로 장애인 체육대회에 출전하시는 선수들 아~ 부산시에서 대표. 자기 이름 이렇게 네. 등에 붙이고 네. 나가시는 분들이라 아~ 굉장히 더 있고 또 새롭게 도전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네, 아, 대단하시네요. 와. 우리 수신 분은 네. 어떤 생각 드셨어요? 저는 아까 그 윷놀이 보면서 네네. 그 말판도 없고 네, 이 손끝에만 감각에만 의지하고 또 머리로 외운다고 해서 네네. 야 저거 나는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이번 네. 명절 때 한번 명절 때 한번 저희 한번 와, 어머니 준비하니까 어머니 자 말판은 저희... 말판은 외우시는 네. 걸로 네. 네. 말판 외우는 거 가능하시겠어요? 일단 한번 연습해보고 근데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여덟 개를 외워야 된다. 전화번호도 안 되네. 성교사도 계속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네네. 네, 말판 준비해서. 하지마. 아, 네네. 네, 젓가락은 제가 준비. 네, 젓가락에 홈 파서. 네. 직원들 표정 안 좋아요. 아, 그렇죠. 일을 드리면 안 되거든요. 네, 아, 일하면 안 돼.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도 오늘 영상을 보고 또 시각장애에 대해서 새롭게 알아가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저희 샵 2340으로 문자 들어온 것도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자 없나요? 있어요. 아, 예, 예. 아, 일단 저거 보이네요. 아, 이 8400번님. 도밀구 신문이 수영상 나 오시고 난 왜 인물이 트였어요? 아. 일단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네. 그 다음.
저기 루피나 자매님. 네. 네. 이추상 신부님. 이추상 신부님. 이추상 신부님. 그 신부님 어디 계시죠? 새벽 미사 때 너무 근엄한 모습만 보다가 이렇게 신수다에서 진행하는 모습을 보니 웃음이 터져 나옵니다. 야. 아니 그러니까 저희 방송에 이게 약간 미스터리 같은 게 있어요. 그쵸? 뭔가요? 그 본당에서는 굉장히 근엄하다고 들었어요. 저는 근엄한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뭐가 진실인가? 아 어디가 진실인가? 아 저요? 아니, 그러니까 성당, 네. 성당 남천 성당 신자분들은 근엄하다고 하는데, 네네. 우리는 그런 모습을 못 봤으니, 아, 못 봤으니. 뭐가 진실인가? 남천 성당 아, 신자분들 어디 계신가요? 여기 많잖아요. 본당에서 근엄하신가요? 네. 저 신부예요. 저 수영 성당. 수영, 수영. 수영 성당 신자분들 평소에 본당에서 근엄하신가요? 아니요. 테크 체크 끝. 아니, 평 성당에서 어떻게 하고 다니는 거예요? 자, 네. 제가 편집점을 잡거든요. 자, 그래서 다음 우리 교구청도 물어봐야죠. 청교 사무국 어떻습니까? 근엄합니까? 한 사람 한 사람. 한 번만 그런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어, 7248번님, 어, 봉사자 거짓말을 생각하시다니, 어, 희신부님 발상이, 네, 어, 대단한 것 같아요. 윷놀이, 뭐 이렇게 보내주신 분도 계시고요. 또, 네, 뭐 하나, 네. 그리고, 7248번님, 장민함 부끄럽네요. 소통 여정 요한신부님 반갑습니다. 놀랍, 정적, 타짜, 윷놀이였군요. 볼링 정말 잘하시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네. 네. 진짜 아마 윷놀이랑 볼링 보신 분들은 아마 되게 많이 놀랐을 네, 거예요. 저도 네. 처음, 영, 네. 처음 그 영상을 보고 너무 놀라서. 네네. 네, 특히 볼링 같은 경우는. 네. 네. 또, 어, 멋진 홍영택 신부님. 아. 감사합니다. 아재에게 그 은근한 재미가 있네요. 그거 본능적 띠인가요? 아님 따로 공부하시는지요? 답해 주시죠. 이게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떠올라서 그냥 저도 모르게 하게 되는데 어, 10번 중에 한 8번은 다들 별로 안 좋아하시고요. 한 2번 정도 예, 좋아해 주셔서 타율이 2할이죠. 그렇죠. 그래. 어쨌든 어, 재밌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수영선당에서 부주임 신부님, 신수다 공개방송 보기 위해 수녀님 세 분과 사무장 마리아 그리고 신자들도 많이 와 있습니다. 아, 저기도 사무장이 와 계시네요. 아, 아 저희는 사무장, 사무원 이렇게 두 분. 아, 그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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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계신가요? 네, 어, 수녀님 앞에 세 분 네. 네, 수영에서 오셨습니다. 모셔볼까요? 모셔볼까요? 저거 모시기도 그렇잖아. 자. 겁나 속도로 아, 그래요? 무서워. 아, 안도의 가슴을 지고 계십니다. 네. 모셔봐요. 모셔볼까요? 와. 어서 나오시죠. 네, 금방 나왔어요. 일로 오시네요. 이제 늦었어요. 아, 우리 시에는 부끄러움이 많아서. 네. 네. 장미 들고 나오시고. 네, 원래 뵙다가 수녀님. 본당 수녀님이신데. 저희 본당에 수녀님이 잘 보이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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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오셔야 돼요. 네. 다시 한 번 큰 박수로 부주임 신부가 얼마나 고생하고 있는가. 어? 밖에 나가서 얼마나 고생하고 있는 걸 느껴야 돼요. 자, 안에 들어오세요.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김이사야 수녀입니다. 네. 네, 영진 수녀입니다. 네. 캐주얼리스 수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니, 저, 실제로 저희, 뭐, 우리 희신부님 방송하신다는 네. 이야기도 많이 듣고, 또 배너도 늘 보시잖아요. 직접 방송하시는 거 보시니까 어떠세요? 원래 저희 본당에서 보는 그 모습하고 네. 별 다른 건 못 느끼겠고 네네 네. 그 신부님보다 아까 그 예능인인가 근데 저희 본당에서 무척 재미있으시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여기서 아, 또 밖에서도 이런 모습 네. 다른 모습이 아니라 네. 똑같은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신자들하고 많이 방송인이 만나고 계시구나 네.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한결같은 모습, 예, 네. 좋다. 네, 이런 이야기. 아, 그렇게. 아, 네, 그렇게 네. 보장하면 되겠네. 한결같은 모습. 네. 네. 또 뭐, 우리 순재님 오늘 보시고 뭐 좀 특별히 좀 놀란 부분이라든지 우리 시신분들. 네, 사실 이 두 분 신부님은. 순재님. 아, 잠깐만. 침착해. 침착해. 두 분 순재님은 인사이동 하신 지 얼마 안 됐어요. 아, 그래서 예, 보게 되신 점입니다. 네. 네. 아니, 늘 궁금했어요. 그래서 네. 한 번은 꼭 들어봐야지. 그리고 신부님께서 꼭 늘 카톡방에 교사회나 이렇게 올려주시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네. 한 번 꼭 봐야겠다, 꼭 들어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이번 기회에 또 직접 이렇게 공개 방송으로 해주셔서 시청각을 한꺼번에 할 수 있어서 좋은 기회였고 또 신부님이 이렇게 재미있으시면서도 나름의 또 어떤 메시지를 주시려고 이사 때 하시거든요. 고장. 잘했죠? 잘했죠? 네. 아, 여러모로 이렇게 진짜 유익한 프로그램인 것 같고 저희가 유익한가요?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순현님도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우리 구지임 신부님에 대해서 네. 아 이런 점이 놀랍다 아니면 여전하구나 똑같다 뭐 아니면 평소에도 좀 많이 웃긴 이미지여서 아 웃긴 이미지 말 거듭말 아니 저는 일단 공개방송 와서 처음에 그 반짝이 옷 입고 춤추신 것도 되게 놀라웠고요. 네. 좋은 말, 좋은 말. 아, 좋은 말은,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결. 저는 제가 죄송해서 거짓말을 못해가지고. 아, 예, 예. 자, 네. 그래서, 네. 감사드립니다. 어, 솔직하게 말씀해주신 세 분 수녀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이호환 신부님을 모셔놓고 이호환 신부님 아니 수영선단 얘기하고 있어요. 저희 방송 맥락이 없어요. 소통을 중요시하니까 네. 오늘 부산교구 우리 가톨릭 장애인협회 협의회 담당 사제이신 이호환 십자가 이호환 신부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외로우셨죠? 갑자기 재미있었습니다. 네. 아, 그래요? 갑자기 불려왔어요. 왜냐면 그러니까 끝이거든 이제. 아니, 예, 끝났어. 예. 혹시 예, 끝으로 예,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못다한 이야기, 예, 못다한 이야기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시간 모자랄 건데. 저희가 괜찮습니다. 잡아서 편집해야 됩니다. 네, 아닌데 사실 이게 장애인 담당하면서 가장 크게 와닿았던 건 뭔가면 이제 우리 사람들이 비장애인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두 가지의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는 연민 그리고 두 번째는 불리입니다. 뭔가면 다들 보면 너무 안타까워하세요. 그리고 아쉬워하시고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라고 하는데 네, 막상 옆에 있는 걸 보게 되면 불편하죠. 네, 그러니까 가능하면 안 보였으면 좋겠고 따로 이렇게 모여 계시는 곳을 따로 마련해 줬으면 좋겠고 라는 그 분리하고자 하는 마음이 이 두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배리어를 네. 그거를 장벽을. 그 장벽을 네. 정말 깨는 맞아요. 그런 네, 정말 소통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걸 없애는 방법은 결국 우리 각자 각자가 조금씩 마음을 열고 그들 이해하는 발걸음에서 시작되지 않나 해서 이것이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되고 또 우리 모든 사람들 안에서 네, 그 연민과 분리를 깨고 정말 그냥 멀리 저기 다른 곳에 또는 네, 저기 다른 어떤 장소에 있어야 되는 분이 아니라 나와 바로 옆자리에서 함께 같이 살고 있다. 네, 그래서 같이 오고 같이 지내고 그래서 더불어 함께 사는 그런 정말 곳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진짜 장민남과 함께하는 보이소 귀한 시간 내주신 이호환 신부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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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신수다 공개 방송 장민남 예, 어느덧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게 뭔 소리예요? 오로록 소리, 배가 오르다나 네. 어떻게 오늘 뭐 저희 나름대로 준비하고 또 같이 소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준비를 했는데 즐거우셨나요? 네! 즐거우셨대 네, 네. 저희 신스타 마무리를 책임지는 코너가 있죠 네. 네.
신의 한 수다. 신의 한 수다. 네, 다들 아시죠? 네. 오늘은 공개 방송을 맞이해서 특별히 우리 희신부님께서 네, 사연을 보셨다고 합니다. 우리 희신부님 원래 좀 츤데레 하시잖아요. 예, 좀 이렇게 표현도 잘 안 하고 아, 왜 왔어요 하면서도 다 챙겨주시고 정도 많으시고 하신데 시키면 잘 하기는 하시는데 짧은 걸 좋아하세요. 문자 메시지 짧은 걸 좋아하시고 이렇게 표현하는 걸 굉장히 서투러 하시는데 오늘은 특별히 예, 길게 예, 마음을 담아서 썼다고 하시네요. 저희도 어떤 내용인지 궁금한데요.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편지는 군대에서 네네. 어머니께 편지 쓰고 그 이후로 편지를 안 써봤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앉아있을게요. 아, 왜? 중앙을 안 하세요. 이거 뭔가요? 금경축대 나올 사진인 것 같은데 배철수 느낌이 납니다. 혼자 저렇게 늙었어. 네. 다음 달이면 방송 6년 차가 되는 김병희 도미니코 신부입니다. 요 며칠 공개 방송을 준비하면서 헬렌 켈러가 했던 이야기가 자꾸 맴돌게 되었습니다. 내게 어떤 기적이 일어나 사흘만 세상을 볼 수 있다면 첫째 날은 사랑하는 이의 얼굴을 보겠다. 둘째 날은 밤이 아침으로 변하는 기적을 보겠다. 셋째 날은 사람들이 오가는 평범한 거리를 보고 싶다. 서대모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목이 아파. 사실 처음 부산 평화방송에서 신수다를 맡았을 땐 뭐 선교의 일환이라 생각하고 가볍게 시작한 마음이 컸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 전국 방송이 되고 바티칸도 다녀오고 또 두 번이나 공개 방송을 할 정도로 신수다가 성장한 걸 보니 참 감격스러웠습니다. 한편으로는 장애인 미디어 축제라는 큰 행사에 누를 끼치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도 들었습니다. 이번 공개 방송을 준비하면서 신부이자 또 방송을 하는 한 사람으로서 저를 생각하고 위하는 고마운 분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웃기다, 재미있다 부터 뭐라고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다, 정신없다. 사실 여러분 해주시는 모든 이야기가 다 관심이고 사랑인데 그동안 너무 당연한 듯이 지내온 것 같아서 죄송하고 또 이 자리에 대한 무게감도 다시금 생각해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사랑하는 여러분과 얼굴을 마주한다는 것, 또 함께 시간을 보낸다는 것, 또 오늘 행사가 끝나고 또 평범한 거리를 걸어서 집으로 갈 수 있다는 게 소소하지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느꼈습니다. 특별히 이번 공개 방송을 통해서 들으려고 하지 않았던 것들, 동시에 보려고 하지 않았던 많은 것들을 또 돌아보고 묵상해봤습니다. 여러분에게 앞으로 더 좋은 것들을 들려드리고 또 보여드려야겠구나 또 다짐해봅니다. 앞으로 더 좋은 방송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드리고 또 감사합니다. 배철수가 아닌 예. 희철수도 희철수. 희철수 우리 희신부님께 예.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진지한 모습이 낯설어. 낯설어. 너무 낯설어. 네, 너무 낯설어. 수영선 네. 나 진짜 같은데. 자꾸 걸려요. 자꾸. 네. 네, 사실 뭐 들으면서 저도 공감 가는 부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네. 뭐 앞으로 저희도 또 함께 또 노력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매번 부끄러우셔가지고 이제 그만둬야지 하는데
더 앞으로 더 많은 걸 보여드리겠다고 하시니 네 앞으로 더 많이 파이팅 모셔갈게 네 이게 편집된 부분이 있거든요 제가 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네. 아, 우리 희신부님의 깜짝 편지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으셨는지 먼저 문자 들어온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살펴 마지막인가요? 네, 네. 김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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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멋져요 김철수도 되네요 네, 네. 희철수, 네. 대철수 네. 이수정 신부님 오늘 신수다 공개 방송을 통해 어색해서 표현하기 힘들었던 어머니 사랑해요도 해보시고 앞으로 쭉 사랑 표현과 친해지시길 바랍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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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가 아니실까 생각이 듭니다 어머니가 아, 아니, 아니세요 네. 3958번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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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가 보냈다고 앞으로도 계속 그러려 저거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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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죠 네. 7248번님, 네. 연민과 분리의 벽을 깨기를 바라신다는 이 요한 신부님의 말씀 실천하는 우리가 되어야겠어요. 주님 안에 사랑 가득한 신부님 되시길 은총과 평화를 빕니다 하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아, 좋은 말씀을 네. 해주셨는데 좀 새기게 되는 말씀이죠. 사실 뭐 이 방송을 하는 또 취지에 네네. 또 거기에 또 많은 또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게 저는 뭐 저희는 뭐 성공했습니다. 사실 이원 신부님께서 여러 가지로 진짜 도움을 많이 주셨거든요. 네. 뭐 짧게 넣으셨지만 네. 그 뒤에 이 시간이 있기까지 많은 것들을 소통할 수 있도록 많이 이렇게 안내, 진짜 소통의 요정으로서 역할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네. 또 뭐 하나 볼까요? 네. 네. 요즘 장애인들에 대한 인식을 달리하는 분위기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수영구에서도 장애인, 비장애인 구분 없이 모두가 즐겁게 해변 관광을 할 수 있는 해변으로 만들자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네. 요한 신부님 말씀처럼 이제는 구분 없는 모두가 행복한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네. 네. 또, 그리고 또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의 교류의 장, 신수다 공개방송, 장애우들의 눈물겨운 사연, 눈물샘 자극하네요. 너무나 좋은 행사에 참여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내년에도 계속 멋진 행사가 쭉 이어나가길 바랍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네. 아, 감사합니다 네 잠깐만요 네. 내년에도? 아, 이 행사요? 이 행사가 네. 아, 이 행사는 소통할 수 있는 이 행사는 하죠 네. 아, 공개방송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저희 아마 안 부를 수도 있어요 저희가 네. 사실 이걸 한다고 해서 한 게 아니라 네. 여기서 저희를 초대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야, 알 거예요 네. 이제 시청자 미디어 네. 센터도 시청자 미디어 센터도 아마 아실 거예요 네. 네. 아 내년엔 아니구나 아니야 얘들은 아니구나 네. 네 오늘 부산 지층자 미디어 센터 공개홀에서 함께한 신부들 수다 공개 방송 장미남 네. 이제 진짜 인사드릴 시간이 됐는데요 우리 신부님들 오늘 이 시간 어떠셨습니까? 네 오늘 뭐 저는 매번 스튜디오에만 있고 사실 뭐 그렇게 오랜 시간을 하지 않았다 보니까 사실 많은 분들이 저희를 사랑해 주신 걸 아는데 직접 얼굴을 볼 일이 없었어요 네, 네 그렇죠. 근데 그분들 오늘 이 자리에서 직접 얼굴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특히나 또 저희가 그동안 만날 수 없었던 분들이죠 어떻게 보면 청각장애인 사실 라디오로는 청각장애인들을 만날 수가 없어요 네. 소리만 들리다 보니까 그래서 근데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와주셔서 저희가 너무 영광이었고 저희를 또 이렇게 알 수 있게 되고 저희가 또 뵐 수 있게 돼서 너무나도 좋고 또 앞으로 저희가 또 많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또 큰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우리 희신부님. 네, 여기는 사실은 저희 수영성당 관할이거든요. 네. 여기 구역이. 그렇죠. 아, 예. 아, 버스라고. 아, 나와 말이 안 됩니다. 이 시국에? 이 시국에? 구역입니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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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네. 처음 와봤습니다. 아, 사실 올 기회도 없고요. 그렇죠. 여기 뭐 어떻게 오겠습니까? 감히. 올 이유도 없고. 그런데 저도 되게 좋은 기억이 되었고, 저도 깊은 시간이 된 것 같아서. 저번 첫 번째 공개 방송 때를 기억해 봤는데, 네네. 제가 그때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요? 처음이자 마지막 공개 방송. 아, 약속 이러고 있었네. 이러고 있어. 이제 그 해의 처음이자 마지막 공개 방송 아닙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공개 방송하면서 좀 느낀 게 라디오로만 늘 소통하던 분들을 직접 만날 수 있게 되는 자리다 하는 게 너무 기뻤고요. 그래서 뭐 좋았고요. 사실 뭐. 좋아하는 사람 저뿐인 거, 다 세 분도 좋아하시는데, 특별히 제가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청각장애인 분들,
하고 이렇게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서 조금 묵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건 아니고 서로가 다가가려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 뭐 저희한테 뭐 배려 뭐 그리고 넘어서야 된다는 부분도 있지만 이완 신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또 다가가고 함께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도 가지는 게 중요하구나 하는 것들을 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경험은 평생 저한테는 처음 있는 자리입니다. 듣지 못하는 분들한테 같이 소통할 수 있고 같이 웃을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다는 게 저한테는 큰 선물인 것 같아서 오늘 이 시간 또 준비해 주신 모든 분들 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게 됩니다. 이게 잠깐만요. 이거 대본에 없는 건데 네. 사실 저희가 이렇게 방송을 준비하면서 그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 이제 방송 준비해 주신 제작진 분들 계시거든요. 아 그렇죠. PD님도 계시고 네. 또 저쪽에 팀장님하고 네, 네. 다 계십니다. 네. 방송국 관계자분들. 네. 죄송한데 관계자분들 고생하신 분들 박수. 차려진 막상에 네. 저희는 진짜 수저만 듣는 네. 역할이거든요. 네. 막상을 차리는 분들은 맞아요. 사실 옆에 계신 이 스태프분들입니다. 그렇죠. 네. 맛있는 거 많이 사다 드릴 거예요. 그래야 될까? 조공화도 맛있는 거 먹어요. 네, 저희 미소남 3인방과 함께하는 신부들의 수다 매주 토요일 오후 1시에 라디오를 틀면 전국 어디서든 또 샵 2340으로 저희와 소통할 수 있고요. 희신부님 어디로 틀면 됩니까? 부산 FM 101.1, 울산 FM 94.3, 서울은 FM 105.3입니다. 네, 그리고 또 다음 주 토요일이죠. 10월 19일 오후 1시에 네. 오늘 이 공개방송 특집이 네, 방송이 됩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내일모레, 내일모레 아닙니다. 돌아오는 말고, 토요일 말고 19일 네. 토요일날 네. 여러분 같이 했던 이 방송이 나갑니다. 네, 그래서 오늘의 감동과 여운 다시 느끼고 싶으신 분들은 우리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 신부들의 수다 꼭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시간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저는 알 것 같아요. 정말 하나하나 따박따박 예. 재밌고 딱 같이 웃고 했던 시간 이렇게 보냈는데 벌써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아마 지금쯤 밖에는 노을이 뉘엿뉘엿지고 있겠죠? 라고 대본을 써주셨는데 현재 시간 예 노을이 분명히 져야 됩니다. 4시 반이에요. 4시 반. 질 거라고 믿고 오후 4시 반이에요. 예, 네. 꼭 져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마무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과 이 저무는 노을을 생각하면서 이문세의 붉은 노을 함께 부르면서 마무리하면 어떨까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마지막까지 신나게 즐겨주실 거죠? 예! 신부들의 수다 지금까지 부산교구 홍정택 베드로 김명희 도미니코 추상 베드로의 신부였습니다. 여러분 남은 하루도 행복하세요! 슬픈 그대 얼굴 생각이 나 고개 숙이며 눈물을 흘려 아무 말 할 수가 없지만 난 너를 사랑하네 이 세상 너뿐이야 소리쳐 부르지 마 저 대나 먹는 동안 느껴타는데 세월 속에 잊어야 다시 생각나고 그만 소리 없이 그리움 불러요 아름다웠던 그대 모습 다시 볼 수 없는 건 알고 후회 없어 저 다른 너는 붉은 너는
사진이고 네 편집될 것 같은데. 네 여러분 오늘 재밌게 즐겨주셨나요? 네. 네 저희가 한 달 넘게 이 행사를 준비를 했는데요. 오늘 이렇게 재밌게 즐겨주시는 모습 보니까 참 기분이 좋습니다. 사실 솔직히 말하면 좀 힘들었거든요. 네. 아 많이 준비한 만큼 많이 즐겨주셔서 아주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저희 신부님 보시려고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간단하게 뭐 사진 촬영이라도 하시고 가시라고 시간을 조금 마련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 질서 있게 퇴장을 해주셔서 뭐 사진 촬영하고 싶으신 분들은 조금 기다려주시면 저희가 시간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신부들의 수다 공개방송 장미남 찾아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드립니다.